자, 오늘의 선비밥상 봄 소식을 담았습니다. 저기 계란국 있고요. 건나물 물김치, 여기는 상추 상추 겉절이. 겉절 속 가서 오늘 상추 처음 이거는 속 가봤어요. 건나물 그래서 겉절이 무침. 했고요. 돌나물 이거는 물김치. 갓김치, 알감자조림. 지금 멸치 볶음. 저 멸치볶음, 우엉인가? 우엉. 우엉, 저건 뭐야? 볶음, 돌나물? 돈나물, 그다음에 저거 갓김치하고 갓김치, 알감자가 벌써 나왔네요. 자, 한번 계란후 상추가 됩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멸떡 오빠는 어디다 놓여? 식사하겠습니다. 카메라 안 보이시네. 식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원장님 봐. 이게 시켜 먹어도 돼. 뭘 앉아서 먹으려고 그래. 높은 데. 이걸 이제 맛있게 치르네. 반찬이. 이거 뭐예요, 이거? 돈나물 물김치요. 물김치. 요거는? 요건 우엉조림. 아, 요건 멸치볶음이요. 이렇고 작은 거. 이건 깍두기. 이건 뭔 나물인데? 상추요. 아, 상추 겉절이 오늘 처음 그래. 솎아 봤어요. 솎아, 솎아. 요거는 돈나물. 돈나물. 무친 거고요. 어. 그건 알감자 조림이고. 알감자 조림이고 요건 갓김치. 갓김치. 그리고 이건 깊이 익어버린 갓김치. 이게 뭔 국이지? 계란국이요. 아. 근데 이 알감자가 어디서 났어? 가져왔지. 가져왔지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아, 우리 오늘 선비 밥상을. 응? 앉아 먹어, 의자가. 저거 며칠 가야지. 그거 가해서 먹어도 되겠다. 술 더 갖고 와, 마음대로 가. 이 양 옆으로 가. 나라 밑에서 이렇게. 시원해요. 시원해? 예. 네. 그럴까? 나를 조심하고 한번 먹어봐. 왜 자꾸 이쪽으로 자꾸 내보내는 거야? 관련은 뭐였어? 물김치는 이걸로 덜어서 드시면 돼. 멸치 좀만 넣고 이거. 어? 멸치를 다 넣지 마 이거. 조금만 넣고. 먹을 맛이면. 바로 이거 물 참나? 예? 봐라. 여기 있잖아. 뭐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응, 내 거 여기 있잖아. 왜 집어놨나? 내까지까지 집어놨지. 내 거니까. 이거 먹어봐. 가서 먹어. 아, 맛이 좋아? 예. 난 안 먹고 이따가 먹을래. 왜요? 어? 이따가 밥상 다 치운 다음에 드시오. 오늘 한번 먹어볼래. 이따가 먹을 수 없는 거야. 어따가, 어따가. 이따가가 바른 말이나 어따가가 바른 말. 어따가? 뭘 모르겠어요. 어따가. 어따가인지 이따가인지. 기따가인지. 어? 이따가, 기따가, 이게 뭐. 선생님인데, 이따가가 바른 말이니까. 어따가. 어따가. 근데, 거기에 대한 바른 말이 뭐냐? 바른 말이 뭐가요? 어따가의 바른 말. 어따가 이따가. 아니 그저저 거짓말. 거짓말이요? 좀 이따가. 조금 좀 후에. 이따가. 조금 잠시 후에. 조금 후에. 잠시 후에. 그렇게 하고. 이씨. 잠시 후에. 야, 이거 하룻밤 자고 나면 이렇게 봄이라 그런가요? 이제 솟아나는 게 봄이라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쑥쑥 크지. 그거 뭐야? 그거 종이
일단 바람말이 얻은 거예요. 조금 후에요. 잠시 후. 야외에서 먹으니까 새로운 맛이네. 어? 응. 정모잖아, 정모. 야외에서 먹으니까. 야외 나오면 다 맛있어. 응. 여기 왜 안 자른 자는 상부가? 왜요? 요 등을 쪽에 인사를 꼽아 가고 이게 다 짜나 그러니까 인사를 뒤 하고 되올 거야. 자동 짜고요. 저쪽이 안 잘라. 야, 너도 억식이 먹는다. 아, 이제 시작인데 억식이 먹는다 그러면 어떡해. 좀 살려고 먹고 있잖아요. 이 나물 해가지고 한 거요? 예. 네. 아, 살림 잘하네. 평생을 나무 기르는 데 신경 쓰고 살았는데. 네. 온전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 온전한 나무가. 달기 한 마리가 살금살금 날리던데. 달기 나왔어? 거기 아니야, 골타리 안에 있어요. 아니, 알로르 나왔어. 아, 알로르 나왔다고? 근데 어디에다가 놓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병아리 삐약삐약 다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알차지로 또 3마리 해야 되겠네. 여러 마리가 안에 닭이 철조망 걸 타고 와, 매울 닭. 이렇게 뛰어 올라가. 거의 좋네. 날라서 넘어오는 게 아니네. 소림사닭, 네. 소림사닭이라니까. 소림사닭이요? 그렇네. 걸어서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갔다가 네. 타고 내려온 거 이제. 숫다닭 뛰어내리는 거. 머리는. 그러면 자기 머리가 좋은 거네. 그러니까 자기 머리 나쁜 게 아니라니까. 뭐 자기 머리 어디 나쁜 사람은 닭대가 닭대가. 이거 진짜 이거 응? 맛있어. 응. 상추야. 마이 솟구지 왜? 이거 많은 거야. 많은 거야? 응. 또 안 왔어요. 내일 또 저녁에 좀 솟가 내려가서 해 먹자. 아, 이건 천양 제일 하기 쉽잖아. 맛있어.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는 상추네 그래? 야, 오늘 스승이 날 행사한다는데 왜 밥을 전식을 왜 먹나? 좀 있으면 행사할 건데. 네? 밥은 그건 그거 그건. 그러니까 그건 그거 이건 밥은 먹어야지. 당신들은 식추인이야, 식추인. 너무 배고팠자 먹어도 맛없어요, 그치? 응. 못 먹어. 못 먹어요. 배고팠자 먹어봐. 네, 오히려 가스가 차가지고. 그리고 기름기잖아. 그죠? 응. 응. 매운 땅 같네. 왜 먹었어? 그래. 밥도 마저 먹고. 난 먹어봐 죽겠어. 왜 그럴까? 그냥 저기가 시계가 바뀌었어. 신체 시계가. 밥을 먹으면 말이요. 응? 어? 신체 시계가 바뀌었어. 저녁이 아침이고. 아, 밥을 먹으면은. 응. 그러니까. 먹으면 미치겠어. 그 왜 그럴까? 야식도 드시잖아. 어? 야식.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당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야식 드셨어요? 그럼 당이 떨어. 그 뭐야? 밥 말은 야식 드셔야지. 이 양은 저혈당은 뭘 먹어? 저요? 응. 와봤어 저혈당. 초콜릿 먹고 뭐. 어. 콜라 사이다. 주스 이런 거 막 맛있죠. 뭐요? 걸레가 또 걸레. 그 먹어. 그 약이야 그게. 걸레 쭉 떨어져가고 보약 기절을. 보약. 약도 보약이야. 풍뎅이처럼 생겼네. 언니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고? 응. 새콤달콤하니 맛있어. 난 어렸을 적에 이게 알아서 다 먹어요. 어렸을 적에 이화람 안 하고 산에 나무만 캐다가 집에 있습니다. 아니 남은 산에서 보면 되죠. 응? 돌은 강에서 보고. 네 거와 내 거. 응? 내 거와 내 거. 왜? 그 산에서 보면 되는데 산에서 크지 못하고 빌빌 돌아가고 키 안 큰 거. 일종의 분재지, 그지? 응. 아니 하고 오늘 일찍 일찍 그 뭐 파티한다 했어. 정모요? 오늘? 네. 외울당. 일요 정모 일요. 스승의 날 정모. 스승의 날 정모. 오늘 떡을. 한 17만원 치할걸? 뭔 떡을 많이 해요? 어떤 건데? 떡 한 마리 15만원이래. 대출떡이. 근데? 니가 대출 이빨 더 넣고 이빨 더 넣고 하라고 회원들도 한 쪼가리씩 가져가고 내가 저 아래 냉장고에 갖다 놓고 땅떨어 좀 먹어라. 떡 같은 거 뭐 인절미 이런 거 먹으면 금방 쭉쭉 올라가지.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간식으로 약간 간식 간식 알아 몰라 여기 있잖아 복자 간식으로 이 국물은 뭘로 만나? 뭘로 만들어? 뭘로 만들지? 그럼 아니 근데 그 한 게 우러난 게 보였잖아. 아 우러난 거는 저거지. 밥 갈아놓은 거. 그리고 여기 대하고 이거 양파 뭐 이런 게 우러나서 그렇지. 파프리카. 아 개운하네. 개운하지. 자기 알을 놓은 거 했고 왜 소리 안 나? 어? 꼬꼬닥꼬닥 해야 되는데? 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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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었습니다.